메시지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경주방관이 매년 한 관람객 한 100만 정도 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인가요? 포항 지진 있고 난 다음에 한 80만 정도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다시 이제 100만 넘어서 110만 정도 왔습니다. 경주방관 한 110만, 100만 정도의 관람객이면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람객의 숫자보다는 오신 분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만족도를 높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경주방관이 질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저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관람객들한테 질적인 향상을 한다는 것은 경주방관 찾는 분들은 제일 먼저 전시를 보러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시 환경 개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매년 그러니까 전시의 진열장을 바꾸고 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 진열장 바꾸고 면진대 설치하고 조명도 바꿔서 좀 더 경주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아주 잘 보이도록 하고 거기에 나아가 좀 더 쉬운 설명 그래서 좀 편안하게 아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이런 의미가 있는지가 알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뿐만 아니라 공간에 찾아오면 좀 휴식의 공간 그리고 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의 공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뭐 저녁 식사까지 맛있게는 했었겠지만 저녁 식사 밖에 그리고 시내 식당을 이용하면 되고 점심 시간에 좀 경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뭐 간단한 브런치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에 가서 분위기 좀 더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 휴식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관광을 오면 보고 먹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기념품을 하나 사가는 건데 기념품, 경주 지금 미디엄샵에서도 여러 개 팔고 있지만 좀 더 개발을 해서 경주 박물관에서만, 경주에서만 와서 사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좀 앞으로 개발해 나가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경주 박물관이 찾아오는 관람객들한테 큰 만족을 주고 아주 사랑받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협력,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사를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